아멘. 할렐루야. 주먹 따지시고 자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앞뒤로 다시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제3장 요한계시록 제3장이 어디 갔나 찾고 다 찾으셨어요? 3장입니다. 3장 어디를 읽느냐 하면은 3장을 다 찾으셨으면 제 어디라 읽었냐 하면은 라오디가 교회 말고 바로 앞에 어디냐 3장 다 찾았어요? 3장을 찾았으면 가만히 있어 봐봐. 그냥 대충 읽어. 그래 7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그냥 7절부터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만 내가 착각했어 자기 버가모 교회를 읽어 버가모 교회 자 13절부터 읽어봐요 12절부터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2장 13절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신 주님 말씀 그대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딱 찍어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나타남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타하여 주셨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감사의 문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중심을 감찰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먹 쥐시고 옆에 좌우에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앞뒤로 다시요.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세상 모든 수고 끝나를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납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납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오니 장막 벗고 진정 갈아친 뒤에 주를 뵙고 선도 함께 면류하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나타남.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불멸의 존재인 모든 분야의 기록을 세우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해본 경험을 삼아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심히 떨었노라. 왜 떨었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심히 떨었다 이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뭐 세상 일을 하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뭐든지 일이 잘 안 될 때는요. 이게 바울한테서 해답을 얻어야 돼. 성령의 나타남 없이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은 앞으로 성령이 크게 나타날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나타남 꼭 그만큼만 나타날지어다. 그게 아니더라도 정강훈 목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남 그 정도라도 꼭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히 떨었다 그랬다. 왜? 성령이 안 밀어줄까봐.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성령이 세게 밀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거야. 첫째, 성령 세례가 분명해야 된다 이거야. 무슨 세례요? 잘 들었지? 홍동명 목사님한테 잘 들었지? 3.5 더하기 40 이꼴 열흘만 기다리면
뭐가 와요? 오순절이 온다. 오순절, 오순절. 뭐가 온다고요? 아멘. 이제 오늘 저녁, 이제 내일 낮에가 마지막인데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성령이 세게 나타나. 그래서 오늘은 이게 할 주제가 많아요. 첫째 성령의 생명 세례, 둘째 따사 바울의 영적 주소. 영적 주소 이거 이번에는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따사 다소. 그다음 뭐요? 다메세. 그다음 뭐요? 지가. 그다음 뭐요? 아라비아. 제일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가야 돼? 안디옥까지 가야 돼. 안디옥까지 가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오늘 밤에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다 안디옥까지 갈 자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따라서 지역에 성령이 나타날 때 개인에게도 나타나지만 장소에, 따라서 장소에, 지역과 장소에도 성령이 나타난다. 이걸 다른 말로는 라마나요세, 라마나요. 라마나요. 뭐라고요? 이것을 내가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기름 부음에 대해서까지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설교할 테니까 잘 들어서 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한 시대에 영계의 대가가 있었어요. 영계의 대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그를 추종하고 사랑했던 50명의 목사님들이 쭉 방에 큰 방에 이제 둘러앉아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린 거야. 목사님이 이제 숨이 곧 이제 하늘나라 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목사님 제자 하나가 목사님 누워 있는 앞에 가더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저희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 가기 직전인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칠 내용이 있으면 그동안에는 혹시 뭐 2단, 3단 소리 들을까 봐 숨겨놨던 것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주시고 하늘나라 가시죠. 그랬더니 입이 달싹달싹하면서 한 말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날 보고 이다이다 그럴까 봐 내가 그동안은 못 가르쳤어.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됐으니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유언의 말을 하겠다 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어느 동네에서 어느 장소에서 교회를 하든지 선교하든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거야. 뭐냐면 너희 동네와 지역에 그 지역을 덮고 있는 영의 구조를 알아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아까 버가모 교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것을 목사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말한 거야.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를 잘 읽어봐라.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한 말을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야. 너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거기는 사탄의 위가, 사탄의 뭐가?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이거야. 사탄의 위, 사탄이가 그 버가목 교회 그 동네에 보좌를, 사탄이가 자기 보좌를 만들어놨다 이거야. 원배야, 이거 영어로 뭐야 이거? 이 사탄의 위가 영어로. 응? 사탄의 위 보좌. 사탄이가 그 동네에다가 자기의 보좌를 만들어놨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목회하는 이 버가목 교회 목사님은 목회가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돼. 왜? 사탄이가 그 동네에다 보좌를 베풀어 놨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다른 목사님들이 기도 한 시간 할 때 10시간 해야 돼. 금식을 3일 할 때 일주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그 동네를 덮고 있는 이 사탄의 연계를 먼저 쳐내야 된다는 거야. 이 그 말이야, 그 말. 영적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된다. 주먹 다 쥐어요. 자, 옆에 좌우해봐. 영적 싸움에서 이깁시다.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영적 주소가 저 안디옥까지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한국의 영계의 거장 목사님이 한나라 갈 때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이지만은 이게 지금도 그대로 해당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날 때는 한 개인을 통하여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령은 한 장소를 덮어버려. 그리고 한 지역을 다 덮어버려. 아멘. 지금 현재 여기 열방센터 여기에 지금 성령이 덮어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충청도에 살든지, 부산에 살든지, 경남에 살든지, 울산에 살든지, 대구에 살든지, 충청도에 살든지, 서울에 살든지, 내가 사는 지역의 영적인 구조를 알아내야 된다. 믿습니까? 이걸 잘 깨달아야 돼. 오늘 여러분들 또 김치국을 하나 줘야 돼. 자, 주먹 닿지요. 옆에 좌우해봐. 너 오늘 복 받았다. 왜 복 받았냐 하면 이거 나만 아요서 설교를 듣는 자체가 복이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다 내 것이 되도록. 그렇지. 아멘을 해도 저렇게 하란 말이야. 아멘. 아멘을 해도 더블로 하란 말이야. 더블로. 여러분도 두 번 해봐. 아멘 한번 해봐. 그렇지. 내가 비싼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도 이미 벌써 힌트를 줬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오병이어 있죠. 물고기 몇 개요? 두 마리. 보리떡? 몇 명 먹었어? 5천 명을 먹이고 난 기적을 행한 후에 제자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자,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을 가자 이거야. 아멘이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야가 빠져가지고 안 탔어. 왜? 풍랑이 일어날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세상에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말이야 막 뒤집어지기 생겼고, 배가요 물을 한 바가지를 퍼내면요
10바가지가 폐가 들어오니까 폐가 침몰하기 직전에 돼서 큰일 났다 이거야. 그래서 막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빨리 물 퍼내라고 물 퍼내. 지금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서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할 때에 저 멀리서 보니까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야. 물결 위를 걸라하시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야. 그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기도를 따서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하소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어. 바다 귀신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이야. 이야, 예수님은 풍랑도 이기고 바람도 이기는구나.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물리를 한번 걷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도 빨리 뛰어나오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딱 물리로 뛰어갔더니 세상에 베드로도 물리를 걷는 거야. 이야, 참 대단한 거야. 베드로도요, 바다 위를 걸어본 이거는요, 홍해 가른 사건보다 더 큰 거야, 이거는. 믿습니까? 가다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자기가 본정신이 드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아니,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잖아. 그리고 막 파도와 풍랑이 일어나는데, 아니, 내가 기적이 일어나고 있네. 그래서 눈을 예수님하고 딱 맞추고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아이 세상에 눈이 예수님께 떨어지고 옆에 있는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꼬르르르 바다 속으로 꼬르르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손을 잡으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따라서 왜 두려워하느냐? 의심하느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가지고 팍 배 위에 딱 타니까 그렇게 치던 파도와 바람이 예수가 배에 딱 타니까 바로 잔차. 앞으로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바람과 광풍과 파도가 일어날 때는 예수하고 눈을 딱 맞추라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파도도 모든 물결도 다 잠잠하게 돼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할 수 있다 하시는 노래 불러봐요. 손뼉 준비요. 역사야 됐어.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 할 수 있다 하시도 할 수 있다 하시도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나를 바라보며 좋다 할 수 있다 하시도 할 수 있다 하시죠. 사랑만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시는 나의 능력자 주여 말라 하시오 십자가를 지나 할 수 있는
있다 하시고 할수 있다 하시고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 능력이라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신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길 믿지 마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시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 예못 받아들이 주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으시다 이후의 길 믿지 마요 타오르는 모든 죄짐 던지라 성령 옷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운 주님 기회로다 이 시간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길 믿지 마요 부하여라 사모하고 승려하 우리 더욱 사랑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다 받읍시다 이후 얘기 믿지 마요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 은혜 기회 늘어난 곳에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어디를 갔냐면 거라사인 지방을 갔어요 어딜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거기에 귀신 걸린 자가 무덤에서 살면서 자기 몸을 막 학대를 하면서 이 거신 이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걸린 자가 말이야 군대 귀신이 그것도 한 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더니 바로 이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안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를 알아보는 거야. 당신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의 빛이 뭐하라? 그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에 입고 오신 분인 것 같은데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는 뭐냐면 이 사탄 원수 마귀 귀신 이 악령들은 최후의 요한계시록 가면 무적영 속으로 들어가요. 어디로요? 근데 아직 요한계시록도 안 왔는데 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지금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가라 했더니 이 귀신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갔어요. 2,000마리 돼지 속으로. 그러니까 돼지들이 또 다 미쳤네. 돼지 다 미쳐가지고 막 오르르 몰려가더니 바다에 들어가서 다 자살해버렸어, 돼지들이. 이 귀신은 사람 속에도 들어가지만 짐승 속에도 들어가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거라사인 지방이란 것은 어떤 지역이냐? 이거는 군대 귀신이 딱 누르고 있는 지역이야. 이건 버가모 교회하고 같은 지역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올 때 풍랑이 일어났죠? 네.
파도가 일어났죠. 그 풍랑과 파도를 일으킨 놈이 누구냐? 거라사인 지방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야. 악한 영들은 이미 아는 거야. 예수가 거라사인 지방에 오면 자기들이 쫓겨날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 못 오게 하려고 사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막 풍랑을 일으키고 막 물결을 익힌다 이거야. 그런다고 가실 예수님이 못 갈 리는 없어요. 근데 귀신들은요, 이 머리가 돌대가리라서 안 내는 일도 해볼 짓은 다 해봐요. 오늘날도 똑같아. 이 귀신의 역사들은 보면요, 안 될 줄 알면서도 발작은 떨어봐요. 그래서 거라사인 지방은 일반 지역하고 다르게 군대 귀신이 거라사인 지방을 확 누르고 있었다 이거야. 그와 같이 오늘날도 거라사인 지방 같은 지역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 내가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동대문구 답심리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서 내가 13평짜리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답심리 지역은요, 거라사인보다 더해. 세상에 한 집 건너 한 집에 전부 다 하얀 깃발, 빨간 깃발, 계롱산 도사, 처녀 도사, 뭐 점치는 집들이요, 답심리 꽉 차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왜 거기를, 교회를 개척하는 지역을 왜 거기를 선택했냐? 하도 젊은 목사님들이 편한 지역만 신개발지. 내가 개척교회 할 때 그때는 어디가 신개발이냐? 목동이야, 목동. 목동이요. 그 다음에 저기 저 잠실 쪽에 그쪽이 이제 막 이제 신도시가 일어났는데, 거기를 가서요, 종교부지 하나만 사놓으면, 무조건 1,000명 이상은 그냥 주워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교회 대형교회가요, 저 기도에서 된 게 아니라니까. 전부 다 교회 자리 잘 잡아서 다 주워 모은 거야. 이해가 돼요? 그때 나는 나이가 28살이라서 팔팔할 때니까, 젊은 놈이 말이야, 편한데 말이야. 내가요, 우리 서미영하고 결혼하고 나서 우리 장모님이 이정순 전도사님인데 세계적인 연계의 대가야. 날 보고 하는 말이 그래. 앞으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내가 사랑제일교회를 지을 땅을 200평을 사놨으니까 무조건 그때까지는 운전이나 해주고 잘 도와만 주면 교회를 지어서 준다 그래. 근데 나는요, 필요 없다 그랬어. 필요 없다 그랬어. 난 필요 없고 나는 지금 바로 개척교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장모님이 뭐라고 했냐 알아요? 히브리 1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정광훈 전도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죠. 아이, 젊은 놈이 장모님이 사준 땅에다가 교회 잘 지어주면 편하고 좋지. 그러나 젊은 놈이 말이야, 고생을 한번 해봐야지. 그래가지고요, 우리 장모님이 사준 아파트도 다 팔아서요,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줘버리고, 내가 동네 문구 답심리라고 있어. 답답한 동네고. 성경에 비슷한 이름이 있어. 납달리라고 있어, 납달리. 거기서 내가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이야, 진짜요, 나중에 내가 후회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내가 영적 싸움에 사실은 져가지고 우리 한나 동생 아들 1년 차이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이게 사탄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거야. 집사람하고 싸워서 죽은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영계의 저항을 받는 거야. 영계의 저항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개척기를 붙어서 이제 하는데 결국은요, 승리하더라고. 아예 그냥 강대상 옆에다가요, 베니다방으로 딱 지어놓고, 아예 그때는 성도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신방 갈 데도 없고, 그냥 강대상 옆에서 딱 생명을 걸고, 하나님 까부면 죽어. 딱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하고 승부를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요 나한테 져주더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져주더라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야곱이가 하나님을 이겼잖아.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세게 붙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일부러 져줘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발씨름하면서 아이가 아이아이아 아이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져준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답심리에서 개척회를 해가지고 피를 봤어. 피를 봤어. 고생했는데 그런데도 되더라고. 내가 우리 교회가 장희동으로 이사 올 때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거의 900명 모였어. 900명. 빌딩으로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이게 모인 숫자는 이게 기록이야 기록. 내가 그때 또 잘난 척 하느라고요 나는 절대로 교회 안 지어. 난 교회 안 짓고 서울 시내에 25개 구별로 다 내가 교회를 다 세울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나는 그때 벌써 40년 50년 전에 나는 교회 안 지어. 교회 안 짓고 전부 다 25개 서울시 구청별로 다 교회를 다 세우려고 해가지고 순교자 훈련원을 시작했어. 순교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순교자 훈련이 뭐야? 순교가 목적이야. 그래서 일기를 모집했더니 22명이 모집됐어. 그래가지고 얘들은 집에서 옷 갈아입으러만 집에 가고 밥을 다 우리 집 사람이 해대요. 아침 저녁 점심은 직장에서 먹고 저녁에 오면요 다 옷 갈아입으면 갔다 와. 그리고 순교자 훈련을 하는데 계속 말이야 책을 읽히는 거야. 카타콤의 순교자, 히말리아의 불꽃, 그 다음에 또 썬다싱 얘기, 그 다음에 또 러시아의 순교자 이반 모세헵, 이런 책을 계속 읽히는 거야. 읽히니까 얘들이 순교자의 경지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들이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다 구청별로 개척교회를 하라고 보냈어. 보내는데 이게요 다 망해버렸어. 다 망해서 철수했어 결국은. 그게 지금 깜빵가 있는 정시대 뭐 이게 다 그때 지금 저기 여기 와 있는 김대한 목사 이게 다들요 전부 얘들이요 그때 오토바이 타고요 장사로 다니던 애들이요. 김희숙 전현은요 완전히 그런 애들 데려다가 순교자 훈련을 해서 이래서 내가 답심리를 붙잡고 있는 영계를 쳐내버린 악한 영을 쳐낸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리 뭐 우리 교회가 왜 부흥 안 돼 뭐 해도 핑계 대지 마요. 내가 해보니까 다 되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어렵게 안 만들어놨어. 누구든지 쉽게 하도록 만들어놨어.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붕이 됐는데 하루는 내가 전도사 때 개척교회를 했단 말이야. 하루는 하늘산 기도원을 이제 데려갔는데 여름철에. 그러니까 참 진짜 나가 보면요 목사님들이 난 목회를 못하는 걸 보면 난 이해를 못하겠어.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제일 쉬운 게 이게 목회가 제일 쉽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아니 그래서 그때는 하늘산 시대니까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뭐 다 합쳐봤자 한 100명 200명밖에 안 됐는데 그때 성도들을요 다 직장 갔다가 청량리역으로 오라 그래. 그러면 내가 봉고차 2021이야 이름도 아니에요 뭐. 이 봉고차 2021을 누가 사줬냐? 우리 장모님이 사준 거야. 다 뭐 좋아가지고 세상에 내가 저녁에 할 일도 없이 서울 시내를 봉고차 처음 사가지고 서울 시내를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 새벽에 오는 거야 새벽에. 그때 교회에 봉고차 없었어. 교회들이
삼각산에 가면요, 기도하러 가면요, 우리 성도를 데려가면은 막 주의 통성기도 하다 보면요, 막 소낙비가 쏟아오면요, 큰 교회는요 다 버스 타러 가버려. 삼각산에 기도하다. 근데 우리는 봉고차가 없으니까 전부 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라. 동굴 속으로.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어있다가 새벽에 빗쫄딱 다 맞고 다시 버스 타고 오다가 세상에 봉고차가 하나 생기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세상에 괜히 갈 데도 없는데 서울 시내를 밤새도록 돌아다녀. 봉고차를 돌아다녀. 그 후에 뭐 에쿠스 무슨 뭔 다른 차는 나한테는요 기쁨이 안 돼. 아무리 좋은 차를 나한테 사와도 하나도 안 돼. 2021 봉고차. 그게 나한테 제일 기쁨이야. 그걸 기쁨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그걸 사줬는데,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잊어먹었어. 뭐라고? 아, 그래, 순교자 훈련은. 그래가지고 순교자 훈련을 했는데요, 결국은 말씀이 저장이 안 되니까. 하, 애들을 25개 구청별로 파송해서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바꿨어. 아, 이게 청교도 말씀이 무장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하늘산 기도원을 이제 그때 하늘산 시대니까 남의 영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것도 지혜요. 나한테 능력이 없을 때는 여기 지금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나는 교회를 부흥 못 시키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하겠어. 나는 자기한테 힘이 없으면 남의 힘을 빌려서라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이천선 목사님이 화장창 중창 할 때에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은 퇴근하고 청량리역으로 와라. 그래서 내가 봉고차에다 태워가지고 계속 세 번씩 실어다 날랐어. 새벽에, 점심때, 저녁때 출퇴근 하늘산에 갔다 앉혀놓으면요 그냥 성도들이요 막 그냥 방언이 터지고 막 이천성 목사님이 말이야 이 개같은 년들아 뭐 하다가 졸고 앉았어 이 개같은 년, 어젯밤에 뭐 했어 이 개같은 년들아, 막 난리가 났어. 화장창 했는데 그렇게 이제 하면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 성도들이 가서 이천성 목사님 은혜를 받잖아. 받으면요 이천성 목사님을 더 좋아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전도사, 나는 그때 직분이 전도사야. 나를 더 좋아해요. 아멘.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거기 반란이 일어나서 뭐냐면, 목사님, 왜 그때 우리 교회 나온 사람은 다 처음 교회가 우리 교인이니까 다른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 뭐 다른 놈하고 살아봐야 뭐 비교가 되지 뭐. 안 살아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표준인 줄 알아. 근데 한알산에 가더니 뭐라냐면, 목사님 다른 교회는요 다 예배 맞출 때 축도로 마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으로만 마쳐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아는 거 아니야 이것들아, 웃지 마 이것들아.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축도는 전도사가 하는 게 아니고 목사만 하는 건데. 그래서 날 보래. 그럼 전사님도 빨리 목사 따오라 그래 날 보고. 그 내가 목사를 따려면 돈이 많이 들어. 돈이 2천만 원 있어야 돼. 목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왜? 내가 하나님께 서약했거든. 내가 빌딩에서 개척을 해서 1,000명이 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 목사 한 수를 안 받는다. 여러분 정강훈 목사를 우습게 보지 마요. 정강훈 목사 우습게 보면 안 돼. 나는 교회를 빌딩에서 개척해서 1,000명이 돌파 안 되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안 세운다고 생각하고 나는 목사 한 수 안 받으리라.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정말 나는 목사를 세웠다는 증거로 1,000명의 교인이 모이게 하여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들이요, 나는 농담으로 그렇게 했는데 2천만 원 있어야 목사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돈을 2천만 원 빚을 내서 가져왔어. 김희숙이하고 그때 이상희 집사하고 돈을 2천만 원 가져와서 날 보고 빨리 목사 따오라 그래. 날 보고 야,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거의 900명까지 모였을 때에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겠다 하고, 내가 목사 안수를 누구한테 받았는지 알아요? 작년에 돌아가신 내 신학교 동기동창 안요셉이라고 했어요. 안요셉 신학교 동기동창 목사 그 개새끼들이 내 대가리에다 손을 얹었어. 근데 그 새끼 교회는요 30명도 안 모였어 그때. 내가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씹어? 누가 나를 씹어? 누가? 아니안 듣고 있냐? 이동욱 듣고 있냐고? 어? 참 정말 내가 말이야. 응? 세상에 말이야. 응? 그래서 내가 신학교 동기동창한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요즘은요 여의도에 가면 여자 목사님들은 5만 원만 주면 바로 목사 안수 준다 그래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다고 가정하고 책을 1,000만 원치를 먼저 사서 이걸 공부했다고 가정하고 바로 목사 안수 해준대. 이야, 목사 새끼들 나쁜 놈들 많아요. 세상에 그런 식으로 목사 안수를 하는 거야. 수 없는 여자 목사들이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집사들 중에서도요 도망가가지고 가짜 목사 안사 받은 여자 목사가 4명이나 있어. 우리 교회, 우리 그렇게 강력한 우리 교회인데도.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도와 질서를 잘 지켜야 돼. 오늘 우리 낮에 안디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도저히 안 되겠다. 빌딩 세가 한 달에 500만, 그 당시에 40년 전에 한 달에 500만 원씩을 내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을 내니까 지금으로 뭐 한 달에 그냥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넘어, 수억씩을 내니까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지어야겠다 해서 하루는 새벽 기도하는데 너희 교회는 장희동에 있다, 이 음성을 내가 딱 듣고 우리 황천우 장로님한테 지시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또 내가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내가 통과하는데, 참 나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움직여. 여러분도 오늘 성령 세례 세게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근데요 이건 또 한마디 해야 돼. 내가 그때 우리 교회에 헌금 다 모아놓은 것이 4억이야 4억. 건축헌금이 다 4억인데 우리 장희동 교회 이것을 원래 통합측교회 장석교회인데 이걸 사올 때 35억인가 샀어. 근데 우리 교회는 돈이 5억밖에 없어. 없는데 내가 주일날 하는 설교하다가 칠판에다가 계좌번호를 썼어. 계좌번호를 뭐 해가지고 뭐 무슨 해서 국민은행 계좌를 딱 써놓고 내가 이렇게 명령을 했어. 주일날 설교하다가 지금부터 우리 교회를 장희동으로 이사를 가는데 집 있는 사람은 팔아서 전세로 내려가고 전세 있는 사람은 절반으로 줄여서 건축헌금을 하고 또
사글세 사는 사람은 그것도 절반을 줄여가지고 내일 12시까지 계좌로 돈을 다 넣어. 이게 사랑제일교회야. 이렇게 하면요 보통 성도들은 다 도망갈 거야. 근데 딱 내가 12시에 딱 지켜봤더니 돈이 세상에 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답심리에서 출애굽 운동이 일어났는데 전부 다 싹 한 집도 안 떨어지고 다 창의동으로 이사를 오는데 황순엠 알지? 황순엠 부동산 집에 와서 세상에 여기 방 있어요 방 있어요 방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단이 온 줄 알았대. 이단이 갑자기 왜 교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창의동에 방 내놓으라고. 그 돈 얼마냐니까 사실은 내가 집이 있는데 목사님이 집 있는 사람은 팔아서 전세로 절반으로 가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이래가지고요 세상에 황순애미가 충격을 먹고요 하루는 밤 11시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 누구냐니까 자기는 부동산하는 아줌마라 그래. 왜냐니까 한 번만 날 좀 만나달라 그래 11시에. 그래서 나는 남의 교회는 안 만나요 나는. 그랬더니 자기 교회가 영등포에 다니는데 거짓말하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하고 남편하고 애들이 영등포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멀어서 목사님 교회에 나 하나만 좀 받아달라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주보에다 이렇게 썼거든. 한 번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등록받지 않습니다. 이걸 주보에다 써놨다고 이걸. 그래 이걸 보고 얘가 자기만 받아달라고 사정을 했어. 그래서 내가 황순애미를 받아줬어. 한 사람 영등포를 하도 멀다 그러게 받아줬더니 인연이 속을 더럽게 썩이고 나지. 아이 개같은 년 말이야 참. 근데 또 헌금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무조건 내 개인 성교비로 1년에 1억을 내 1억을 1억만 한 게 외국 갔다 그러면 또 다 또 돈 1억씩 가져와 나한테 오는데 전도도 또 너무 잘해. 전도도 1년에 최소한 50명씩 전도해요. 돈이 있으니까 집을 다 얻어놨다가 방에 들어오는 새댁들한테 아줌마 이게 엄마 좋은 방을 내가 하나 잡아놨는데 조건이 있어. 교회에 오면 내가 좋은 방 줄게. 그러니까 젊은 새댁들은 이게 좋은 방에 욕심이 나서 교회 간다고 말로 거짓말로 교회 간다고 해놓고 방을 얻어주면 그 다음날 아침부터 주일날 그 대문 앞에 서 있어. 왜 약속을 어기냐 이년아. 교회 나온다 그래놓고. 그래서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유민자 전도사 이게 다 거기 걸려들어가지고 다 교회 나온 거예요. 다 교회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시대가 됐는데 이게 이제 교회를 하도 35억짜리를 사가지고 이제 성도들 이제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야 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했다고. 내가 하루는 영등포 영신교회 붕일 하러 갔어. 황원성 목사님이라 돌아가셨어. 가셨는데 월남전쟁에 갔다 와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고향이 김포야. 김포에다 땅을 엄청나게 사놓은 거야. 내가 그 교회 붕회하러 갔더니 날 보고 하는 말이 그래. 젊은 목사님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예 많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래. 내가 교회를 무리하게 해, 세상에 5억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다 빚내오라 그래가지고 샀는데 이 성도들이 돈 돌려달라고 난리를 개지랄을 떨어서 이래가지고 내가 힘들다 그랬더니 아! 내가 김포에 땅이 많은데 농협에 가서 보증을 서줄 테니 원하는 만큼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부를 때 이미 일할 것까지도 다 예비해놨어. 아멘.
그래가지고 와서 내가 다 빚다갚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돈을 가지고 우리 황철구 장로님이 세상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 어떤 할머니한테 빌려서 갔는데 갔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 돈을 갚았는데 왜 또 갚으러 또 왔냐고 그래.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는 안 갚았다고 재정부에서 하니까 다 계산해서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안 갚았다니까. 아니래. 난 교회는 안 다녀도 돈을 두 번은 받을 수 없다 그래. 지금까지도 이게 미스터리예요. 천사가 돈을 찍어서 갖다 줬는지. 아, 지금까지도 아직도 이게 원인이 규명이 안 돼, 이게. 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말이야. 믿습니까? 예수님도 위조 지폐를 만든 적이 있어 없어요? 예수님도 위조 지폐를 만들었어. 왜? 천지의 주인이시니까. 자기 마음이지. 베드로가요, 세관을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세관세를 내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야, 그거 돈이 없으면 저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어. 잡으면 처음 잡히는 고기에다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으니 그 돈을 너를 위해서만 내지 말고 너와 나를 위해서. 성경을 잘 봐야 돼. 너와 나를 위하여. 예수는 창조주니까 통관세를 안 내도 되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수님도 오해를 명키 위하여 통관세를 냈다고 돼 있다. 그 예수님이 화폐 위조범이지. 세상에 예수님도 화폐 위조범이야. 응? 예수님은 천지 창조가 다 자기 거니까. 믿습니까? 그렇다고 또 오늘 또 밤새도록 금식하지 마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질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랑질교 시대가 됐는데 이렇게 양육을 댄 것도 다 주님의 뜻이야. 이래서 이게 때문에 가문 운동이 일어나는 이 바탕이 마련이 된 거야. 죽기 살기로 예수 믿어. 우리는 순교자 훈련은, 순교자 훈련은. 아멘. 여러분도 준비됐어? 확실해요? 다시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각오하여 성령 세례를 세게 받으면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어느 동네, 어느 방에 살든지 그 사람이 딱 들어가는 마을에는 영계의 파동이 일어나버려. 귀신, 악령, 마귀, 사탄들이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저게 열방센터 갔다 와서 성령 세례를 받고 왔네. 아이고 나가자 나가자 이 집에서 나가자 나가자. 여러분 한 사람만 세게 받아도 여러분이 서는 바로 딱 그 자리에 아지랑이가 일어나요. 아지랑이가. 뭐가 일어나요? 영계의 파장이 일어난다고. 믿습니까? 잘 들어보라고. 하루는요, 하루는 이 다윗이 말이야 골리앗을 탁 잡았어. 골리앗을.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골리앗을 잡았는데 그런데 사울이 그 자기의 사위 아들인 세상의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니니까 이 다윗이 미치겠어요. 그렇다고 장인어른을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도망 피하여 가다가 이 다윗이가 고난이 온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그런데 이 하루는 사무엘하고 같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일이 어떤 한 지역이 있어. 지역이 있는데 라마나요세 거기에 다윗이 그 누구하고 있냐 사무엘하고 같이 있는 거야. 있는데 이제 사울이 군대가 보고를 했어. 왕이여 왜 그러냐. 불쩍지비 같은 이 개자식 다윗이 지금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어디냐? 라마나요시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놈의 새끼를 잡아오지. 불쩍지비 같은 놈 잡아오지. 잡아올까요?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군대가 갔어. 전우의 시체를 부르면서 이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아이 아이 하고 갔는데 보니까 이 다윗이 이 저 사무엘하고 둘이 여기 서 있는 것이 보여요. 보이는데 요 또랑 있잖아, 또랑. 요 또랑을 하나 건너려고 발을 딱 들어놓으니까 세상에 이 라마나요시라는 지역은 성령이 확 찾고 있는 거예요. 거라사인 지방하고는 정반대예요. 버가모 지역 교회하고는 반대야. 성령이 확 덮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에 딱 요걸 다리를 딱 건너서 개천을 딱 건너니까 다리가 후두루두루두루두루 몸이 벌벌벌벌 떨렸어. 바로 앞에 보고도 다윗을 못 잡는 거야. 왜 그럴까? 라마나 요선 하나님의 영이 확 덮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성령이 확 눌려버리니까 악한 마음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벌벌벌벌 떨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철수를 해서 사울 왕한테 가서 보고했어. 그래, 불쪽잡이 다윗을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왜 못 잡았냐? 아니요, 거기 눈에 보이는데요 사무엘을 딱 기대 서서 있는데, 그런데 잡으려고 딱 라마나요시란 그 개천을 딱 건넜더니 갑자기 다리가 막 부들부들 떨리고 온몸이 막 돌리고 막 걸음도 못 걷고 그래서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제 공수 특전단이 이 개새끼들 말이야, 평소에 훈련도 안 하고 말이야, 사울한테 보고했어. 왕이여, 우리 특전사가 가서 잡아올까요? 그래, 니들이 가서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공수특전단이 투입이 됐어. 가서 이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아이 아이 하고 갔는데 요 라마나요시란 개천을 딱 건너니까 이번에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입에서 막 욕이 나오는 거야. 욕이. 너 왜 내 사랑하는 다윗을 잡으러 왔어? 이 개새끼야. 빨리 안 돌아가? 안 돌아가면 콧구멍을 다 막아버려? 그래가지고 이 공수 투천단도 결국은 실패하고 돌아왔어. 기가 죽어서 왕이여 잡아왔냐? 못 잡았습니다. 왜 못 잡았냐? 내가 누구를 믿고 살겠냐? 이 공수 특전단도 못 잡아보고 이 개새끼들아. 필요 없어! 내가 직접 간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가 직접 다윗을 잡으려고 갔더니 이제는요, 이 라마나시라는 이 개울을 다 건너자마자 사울이 뒤로 벌렁 누워가지고 입에서 막 지가 지를 욕하는 거야. 안 돌아가 이 개새끼야? 콧구멍을 막아버려 이 개새끼야. 그래가지고 이 라마나요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실패하는 거야. 그러면 이 라마나요스는 것이 어떤 지역이냐? 하나님의 영이 확 덮고 있는 지역. 믿습니까? 지금 오늘도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확 덮고, 여기에 앉아만 있어도 성령이 나타나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밤에 성령 세례 세게 받고 내일도 세게 받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사는 집, 지역이 라마나요시 따라다녀버려요. 와,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야. 믿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개발한 산림욕이란 말이죠. 산림욕. 무슨 욕이요? 산림욕이 뭐냐는 것이냐 하면은 숲이 우거지고 지금 여기 열방센터처럼 이렇게 공기가 좋고 이러한 그 숲 속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그냥 브라자만 끼고
반스만 입고 노출을 많이 해서 피부를 통하여 공기를 샤워를 시키려고 착 달아다니면 몸이 건강해진다. 그걸 살림욕이라 그래. 살림욕이 살림이 욕하는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개발한 거야. 근데 살림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숲이 우거진 데 살림욕을 해서 오래 살려고. 일본 사람들이 오래 산단 말이야. 오래 사는데, 그런데 그와 같이 성령이 덮고 있는 지역, 맑은 공기는 저리 가야. 이게 살림욕보다 천배 능력이 센 데가 어디냐면 성령욕이야. 성령욕. 성령이 덮고 있는 지역은요, 자기도 모르게 성령 샤워가 일어나. 살림의 맑은 공기로 여러분이 물로 샤워하는 것처럼 샤워하면은 몸이 깨끗하고 상쾌하지? 공기도 마찬가지야. 공기로 샤워를 하면은, 공기 샤워하면은 사람이 정신이 깨끗하고 맑아진다. 근데 그거보다가 천배 만배 능력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성령욕이요. 성령욕. 성령이 덮고 있는 이런 지역에 그냥 머물기만 해도 성령으로 여러분이 다 샤워가 일어나 버려.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 버려. 물러간다 이 말이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영의 구조가 다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딱 섰다 앉았다 산다 하면 그 주위와 그 동네가 다 성령이 덮어지는. 아멘. 그러면 몸도 건강해지고 병도 다 치료가 돼버리고. 믿습니까? 이에 대해서만 아멘 해봐.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이 덮고 있는 지역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지금 성령이 제일 강력하게 누르고 가장 강력하게 덮고 있는 지역은 지금 광화문이야. 하나님의 촛대가 지금 강화문에 와서 딱 꽂혀 있어. 믿습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암병 걸린 사람들이 강화문 예배 참석했다가 치료를 받고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지역마다 다 영의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를 세게 받으면 여러분이 딱 서는 곳마다 다 아지랑이가 일어나. 아지랑이. 뭐가 일어나요? 영적인 파장이 일어난다 이거요. 이 말을 알아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참 여러분, 그래서 이 영계의 거장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릴 때 너희 그들이 어느 곳에 사여 가든지 영의 구조를 알아라 이거예요. 영의 뭘 알아라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루는 다니엘이가 21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막 다니엘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했어. 자, 저 다니엘이가 자기 나라를 위하여 애굽 기도를 하고 있다. 가브리엘 천사야, 내려가서 다니엘한테 응답을 가져가거라.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는데 중간에 악한 악령이, 이게 군대 귀신, 이게 뭐냐면 이게 바사군이라 그래. 바사군. 뭐라고요? 바사군 왕들이 세상에 공중 권세자 보면 마귀야. 마귀가 딱 막아서 못 내려가게 하는 거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한테 심부름을 못 가게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있던 하나님이 자만히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싸우는 천사가 아니요, 심부름하는 천사야. 그래서
이게 사탄 공중권 사자분 마귀한테 막혀서 못 내려가는 걸 보고 싸우는 전문 천사 미가엘 천사. 미가엘아, 너 내려가서 지금 가브리엘이 내 신부로 말하고 가다가 중간에 막혀서 못 가고 있으니 저 중간에 퇴로를 뚫어줘라. 그래서 번개처럼 미가엘은요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혼자 안 움직여. 미가엘이 한번 날개를 딱 펴면 그 밑에 예속된 천사들이 동시에 날개를 촥 펴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처럼 내려와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뚫어내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한테 내려가도록 통로를 뚫어줬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비밀이. 이게 이제 핵심인데 뭐냐면은 잘 들어봐야 돼요. 거기에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올 때 막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바사국이라고 그래요. 바사국. 바사국,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러면 그때에 이 다니엘이가 기도했던 나라가 바사야, 바사. 다른 말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뭐라고요? 이 페르시아를 성경에 우리는 바사라고 번역을 한 거야. 그러면 자, 땅에 바사군, 바사 군대들이 있단 말이야. 바사 군대들이 있는데 이 바사 육신의 군대, 페르시아 군대가 공중에 부활 승천해서 공중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막을 힘이 있을까 없을까? 아, 이거 잘 모르는구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막을 수 있어? 불가능하지. 그런데 왜 이것을 바사굿 왕들이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다고 했느냐? 이거는 땅에 잘 들어둬야 돼요. 땅에 바사국이 만들어질 때에, 이 바사란 나라가 만들어질 때에 먼저 뭐부터 생기느냐? 그 바사국 나라를 만드는 영이 먼저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대명사로 불러서 바사굿 왕들이, 바사 군들이 나를 막음으로 못 내려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사는 땅에 있는 바사가 있고 하늘에서 대명사로 쓴 악한 영이야. 악한 영을 바사군 군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와 같이 모든 이 땅의 권력 구조는 뒤에서 영이 먼저 탄생을 해요. 심지어 동네에서 갯놀이 하는 거 있죠. 이 갯놀이 하는 것까지도 이 모든 조직책은 먼저 영이 태동이 돼야 돼요. 영이 태동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 땅의 그림자로 나타나요. 자, 봐요. 지금 내가 손가락이 이게 몇 개예요? 다섯 개인데 이렇게 내가 손가락을 펴서 펴면 여기 저 그림자, 그림자도 손가락이 몇 개나 나타나? 다섯 개지? 그러면 내가 이것을 손을 접었어요. 하나를 딱 접었어. 없애서. 없으면 그림자가 있어 없어? 이와 똑같은 원리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계의 구조가 바뀌면 이 땅의 구조가 다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됐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이 말 다시 한번 읽어봐요. 13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또.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밀어주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하늘의 위에 영적인 구조가 바뀌면 이 땅에는 그림자처럼 그냥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현실이 그림자요, 실체는 영이요, 영. 믿습니까? 예를 들면은, 자, 어떤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한 300명 목회를 하는데, 그런데 자기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했던 새끼가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졸업하더니
이 새끼가 어디에 가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1,000명이 모이네. 몇 명? 1,000명이 모이니까 자존심 상한 거야, 이 원로 목사님이. 아, 이 새끼가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서 하더니 1,000명이나 모여, 이 자식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1,000명 모이는 교회, 자기의 제자 교회 가가지고 장로들을 만나서, 어떻게 목사 설교가 마음에 들어? 아이, 근데요, 우리 목사님은요, 강원 갔다 오더니 욕만 배워가지고 와줘요. 그러면 목사 어떻게 바꿀 마음이 없어? 아이, 근데 어르신이 좀 바꿔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만나서 공작해서 본교회 목사님을 쫓아내버려. 1,000명 되는 젊은 목사를 쫓아내고, 그리고 지가, 원로 목사님 늙은 놈이 지가 그 교회를 찾아서 딱 들어가. 들어가면 잘 보세요. 이거는 이미 그 사람을 미는 영의 힘이 3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300명밖에 안 모여. 그래서 1,000명짜리 교회를, 제자교회를 뺏어서 갔는데 1년 안에 300명으로 줄어드는 거야. 그리고 쫓겨난 이 젊은 목사님은 다른 데 가서 개척했는데 1년 만에 또 1,000명이 모이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뒤에서 밀어주는 영의 힘에 따라서 이 땅의 현실이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사랑제일교회 장로님들이 결의해서 나를 쫓아낸다. 목사님, 아, 이제 목사님 설교 50년 들어서 이제, 아, 질려버렸어. 이제 질려버렸어. 나가세요 이제. 그래? 난 나갈게. 그럼 난 나가서요, 다른 동네 가서 개척교회 하면요, 바로 나는 1년 안에 만 명 모여요. 왜? 나를 미는 힘이 만개기 때문에. 조용기도 마찬가지요. 조용기를 미는 영의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람마다 뒤에서 밀어주는 영의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성령 세례 세게 받으면 여러분들을 밀어준다 이거예요. 아멘. 뭔 일을 하든지, 뭐 개인, 가정, 사업, 직장, 뭐뭔 일을 하든지 영계의 서포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한번 받아 보실래? 따라해봐. 주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손가락이 다섯 개면 이 다섯 개 그림자를 여섯 개 만들려고 막 늘리려고 해. 그림자가, 손이 다섯 개인데 그림자가 여섯 개가 되겠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거야. 실체가 다섯 개면 그림자는 다섯 개야. 이와 같이 여러분을 미는 영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땅이 결정된다는 거야. 믿습니까? 가는 곳마다 다 라마 나욧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나의 등 뒤에서를 불러보게 하여 주여. 아버지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네. 지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일어나 놓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네.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어지치 넘어질 때면 일어나 걸어요. 내가 쓰이는 중 일어나 놓고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론 이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천차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너 걷 일어납니다 일어나 걸어요 일어나 너 걷 아 이제 라마나요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하나님의 영이 다 덮어주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믿습니까? 시간이 없으므로 내가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참 음담패설도 해야 되고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통과하고 자 이제는 기름 부음 다시 합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기름 부음이요 아멘 부약시대는 하나님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 첫째 따서 왕 다시 선지자 제사장 이게 3대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사무엘이 기도를 했어. 새벽 기도하는데 사무엘 왜 부르시나이까? 지금 너희 나라의 왕이 누구냐?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아주 겸손하고 그래서 내가 왕을 세웠는데 이놈이 교만하여 도저히 쓸 수가 없으므로 내가 그놈을 버렸다. 이야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울면서 하나님 이렇게 왕을 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 돼. 절대로 내가 그 죄를 용서할 수는 없어. 이게 뭐냐면 사탄의 죄에 참여한 거야. 아멘. 아말렉과 전쟁하러 갔다가 세상에 이걸 사탄의 죄라 그래요. 사탄의 죄. 성경에 보면요. 사탄의 모형의 죄를 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영원히 용서를 못 받아요. 이게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권위에. 권위에 도전했단 말이야. 사무엘의 권위를 도전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버렸다 이거야. 버렸다 이거야. 절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버림당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새로운 왕을 하나 세우리라. 너는 내일 기름뿔에다가 양의 뿔을 빼면 양뿔을 두 가지로 써요. 하나는 뒤에 꼭지를 자르면 목동들이 나팔로 써. 부. 이걸 양강나팔이라 그래. 양의 뿔을 빼서 부르는 양강나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기름을 담는 그릇으로 써요. 그래서 너는 그 양각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저 베들레헴 지역을 찾아가라는 거야. 거기 내가 새로운 왕을 하나 세우리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양각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을 찾아갔어. 갔더니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막 뒤집어졌어. 이 사무엘이요 그때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인데 그때 완전히 이 베들레헴은요 완전히요 시골 중에 시골이고 완전히 깡촌이야 깡촌. 거기에 사무엘이 딱 뜨니까 동네 사람들이 놀라서 선지자님 어떻게 이 미천한 우리 동네에 오셨습니까? 너희 동네에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무슨 일인데요? 혹시 너희 마을에 이세라는 사람이 사느냐? 이세 살아요. 사는데요 더럽게 가난하고요 애 새끼만 8마리 낳아가지고요 저 뒷집에 있어요. 내가 그 집에 볼 일이 있어 왔다. 아니, 그 집 가지 마요.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오시라고. 우리 집에. 아니요 하나님이 이세 집을 가라고 했어. 그래서 사무엘이가 기름불을 가지고
이새의 집을 돌렸어. 이새 계시는가? 이새 그랬더니 문을 딱 열어보니까 세상에 최고의 지도자 사무엘이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이건 요즘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집회 마치고 집에 가서 새벽에 잠을 자는데 누가 대문을 들어서 나가봤더니 윤석열 대통령 앞에 서 있다. 그거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거하고. 이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아우 선지자의 어찌게 미천한 우리 집을 오셨나이까 빨리 들어오시고 빨리 들어오셔서 자 커피 한 잔 좀 드시고 커피 한 잔. 내가 지금 커피 먹을 마음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일부터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 아들 가운데 왕을 하나 세우려고 한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을 빨리 다 불러 모으라. 그래 양치로 같은 아들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다 모아서 모아놓고 이제 왕 선발 대회를 하는 거야. 사무엘 손에 기름불이 딱 채워져 있는 거야. 이것을 이제 부으려고 하나님은 원래 첫 새끼를 좋아하니까 제일 큰 아들한테 부으려고 가까이 가서 딱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동작 그만. 그놈은 아니다는 거야. 이야.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불렀더니 통과. 셋째 통과. 넷째 통과. 다섯째 통과. 여섯째 통과. 마지막 일곱 번째 불러, 이제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불러 했더니 그도 아니라 그래. 그래서 이세한테 물어봤어. 야, 너희 이거 애들이 다냐 그랬더니 사실은 여덟째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새끼는 아직도요 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안 데려왔냐? 그 새끼는요 아직 기저귀도 못 벗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왕선발대하러 온다 그래서 지금 저 형들의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 데려와 봐라. 그래서 딱 데리고 왔는데 딱 들어온데 보니까 세상에 애는 비쩍 말라가지고 애 새끼인데 제일 막내야. 그런데 보니까 눈이 살았어. 성경에 보니까 눈이 빼어났더라.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눈이 빼어났더라. 아멘. 12절 읽어봐요. 16장 12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막내 다윗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더니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애봇을 타고 쭉 흘러내려가니까 그날 이후로 따사 그날 이후로 14절 읽어봐요. 14절 읽어봐요. 그날 이후로 부었더니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바로 뭐냐? 성령 세례야. 아멘. 따사합니다. 이날 이후로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 속에서 크게 작게요 크게요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열방센터의 집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격동을 일으켜야 돼. 격동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 속에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성령 세례가 꽉 찼어. 꽉 찼는데 이거는 사무엘이가 저 이새의 집에 가서 한 행사야.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 속에 부음받은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겉으로 드러내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골리앗을 시켜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이 골리앗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라 그래. 그래가지고 골리앗이가 이제 전쟁하러 왔어요. 전쟁하러 딱 나오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나가야 되느냐? 사울 왕이 전쟁하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사울 왕은요 이미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가서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야. 벌벌벌벌 떨려 못 나가는 거야. 그때에 이제 다윗의 형님들이 군대에 징집이 돼서 갔어요. 가지고 골리앗을 잡으려고 형님들이 갔어.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전투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골리앗이 소리야 한번 지르면요 골리앗이가 산천초목이 흔들려 막 이 벼룩이 새끼들아 그래버리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겁먹어가지고 전부 다 대가리를요 나오미 때 숨겨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 그때에 이새 아버지가 막내 꼴찌 다윗한테 다윗 꼴찌 막내야 너 형님들이 군대에 전투하러 갔으니까 위문 갔다 오라. 위문 뭘 갔다 오라고? 그래 떡볶자리를 이제 싸줬어. 그래 이제 떡볶자리를 들고 이제 다윗이가 형님들을 위문하러 갔어. 전우의 시체를 부르면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아이 아이 하면서 걔 가서 저기 그 이연대가 어디 있어? 이연대 여기 없어. 저쪽이야. 그래서 찾아갔어. 여기 혹시 저 우리 형님 있어요? 있지. 형님 어디 있어요? 형님 저 가봐라 저기 있다. 갔더니 세상에 전쟁하러 온 형님들이 무서워가지고 대가리를 소나 밑에 쳐박고 똥구멍을 들고 벌벌벌벌 떨고 있어. 그래서 다윗이 살살 가서 더 형님의 엉덩이를 팍 치면서 성님 전쟁하러 왔으면 골리앗과 싸워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거는 전쟁놀이가 아니야 이 새끼야 진짜 전쟁이야. 너 빨리 집에 돌아가 이 새끼야. 돌아가서 아버지 양이나 좀 돌도 봐 이 새끼야. 이건 진짜 전쟁이야. 저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저놈은 육척장신이야. 그가 쓰는 칼은 우리가 들지도 못해. 빨리 집으로 돌아가. 그랬더니 세상에 이 다윗이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 성령에 취한 거야. 그래서 전쟁터를 뛰어다니면서 골리앗 야 이 개새끼야 너 나와 이 자식아 1대1로 붙잖아 하고 내가 너를 죽여 공중의 새에게 내가 줄 것이며 이렇게 어린 다윗이가 이게 본정신이 아니요 성령에 취하여 여러분도 오늘 성령 세게 받으면 이렇게 성령에 취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도 막 덤비고 막 해요. 그런데 덤비는 대로 돼요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문이 사울왕한테 들렸어. 지금 베들레헴에 소년 하나가 사울왕을 대신하여 골리앗을 잡으러 간다는 소년이 나타났다. 그래서 청와대로 들어오라 그랬어. 그래서 다윗이가 용산으로 불려갔어. 용산으로 불려갔는데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나 나이요 12살이에요. 야야야야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엄마 저 더 먹고 더 큰 뒤에 오너라. 그랬더니 이 다윗이가 성령에 취하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키와 군대의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가 누구를 밀어주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야 이놈이 겁도 없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가서 이 골리앗의 목을 잘라다가 내가 사울 임금에게 선물로 바치겠습니다. 하하 큰일 났네 이거. 그러면 전쟁은 그냥 가는 게 아니요 내가 전쟁할 때 입는 갑옷이 있어. 그래서 갑옷을 탁 입혀놓고 투구를 딱 씌워서 한번 걸어보라 그랬더니 성경에 쓰였어. 다윗을 갑옷을 입혀서
이리저리 걷게 하였더라. 성경 한번 읽어봐요. 17장 39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잘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하러 가는 갑옷과 이것을 투구를 씌워놨더니 무거워서 다윗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이 나는 이거 다 필요 없다고. 그러면 너 뭘 가지고 전쟁할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하, 참 걱정이다, 걱정이야.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 나를 대신하여 전쟁할 장군이 없느냐? 어? 별 세 개짜리는 어디 갔냐, 이 개새끼들아. 도대체가 말이야. 어디 갔어, 이 개새끼들아. 이 별 세 개짜리는 자식들아.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 아이고. 12살밖에 안 되는 애 새끼가 나를 저기, 그래, 갔어. 가서 딱 이제 다윗이가 골리앗과 붙으러 가면서 쭉 가다가 도랑을 하나 지나면서 돌멩이 다섯을 주웠어. 주워가지고 허리띠를 딱 빼서 절반을 접어서 이걸 이제 딱 가운데 놓고 돌멩이를 가지고 살살 돌리면서 양칠 때 연습을 많이 해봤거든. 살살 돌리면서 천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그러니까 골리앗이가 옆에 있는 참모들이 아니 이스라엘 날은 참 비겁합니다. 아니 별 세 개 네 개짜리는 어디 갔습니까? 아 얘 새끼 하나가 아니 우리 장군님하고 싸우려고 저기 온대네요. 오거든요. 그 그냥 손톱으로 쨍 눌려서 그냥 돌려보내시면 됩니다. 뭐 애새끼고 싸우면서 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써요. 더우니까 벗어 벗어 다 벗어. 투구도 다 벗었어. 오기만 하면 그냥 쨍 눌려서 보내려고. 그때 다윗이가 풀매를 딱 준비해서 허리띠를 반 접어서 돌멩이를 딱 가운데 넣어서 살살 돌리면서 가니까 골리앗이가 전쟁하러 온다는 놈이 갑옷도 안 입고 아니 뭐를 살살 돌리면서 와. 돌리면서 오니까 저게 뭘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것이 최초로 미사일이다 이놈아. 우리 목사님 국방대학 교수했죠. 내가 국방대학에 설교를 하러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 그때 수색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그게? 아 논산로 갔구나. 국방대학에 수색에 있을 때 내가 설교를 한번 갔는데 갔더니요 나한테 거기 있는 그 영원한 그 군목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뭘 가르쳐 주냐 하면은 이 최초의 미사일 개념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냐? 다윗이가 원심력을 이용하여 허리띠를 빼서 접어서 돌멩이를 가운데 놓고 살살 돌려서 탄력을 붙여서 딱 때렸더니 한 방에 그냥 급소에 딱 찍혀가지고 육척 장신 골리앗이가 뒤로 나자빠져 버렸어. 그래서 칼도 하나 없는 다윗이가 하 골리앗 별거 아니네. 딱 가서 대가리를 받고 밟고 골리앗이가 차고 있는 검을 빼서 모가지를 딱 쳤어. 아멘.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들이요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는 애새끼도 저렇게 전쟁을 잘하는데 진짜 별 세 개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하여 다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다윗 때문에 민요가 생겼어 민요가. 아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아멘. 지금 가문 때문에 지금 민요가 생겼어 민요가.
열불난다. 민요가 생겨서 열불난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다윗 때문에 사울은 천천이요, 사울은 겁쟁이요, 다윗은 만만이요 하고, 그날부터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쫓았어. 믿습니까? 지금요 가문의 촛대는 정강훈한테 와 있습니다. 나는요 인간의 힘으로 천명도 모을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힘이 아니요, 성령이 몰아치는 거야. 몰아치는 거야. 그럼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는 기름부음을 왜 점점 더 세게 부을까? 나는 내 윗사람 조용기 김중곤의 말씀을, 틀리는 말일지라도 나는 순종해요, 복종해요. 그래서 나한테는 기름부음이 세게 임하는 거야. 여러분도 한번 받아 보실래? 세게 받을래? 그러면 나하고 내 속썩이면 돼 안 돼? 절대로 질서를 깨뜨린 사람한테는 기름부음이 안 와요. 왔다가도 없어져 버려. 왔다가도. 믿습니까? 아니 안 듣고 있냐? 이동욱 듣고 있냐? 니들이 뭐를 안다고 애국운동한다고 떠드냐? 야야야야. 야. 30만 목사님들 듣고 계시나? 25만 장로님들 듣고 계시나? 왜 정강훈 목사는 점점 기름붐이 더 세지느냐? 나는 모든 일을 해도 내 이름으로 안 해. 조영기 김중곤을 앞세워서 일을 해.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밀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 민요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기름 부음이란 것이 이게 뭐냐, 이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때 이미 골리앗은 죽은 거예요. 그건 전쟁이 하나만 해. 그 후에는 이미 다 결정된 거야. 이것은 이미 벌써 사무엘이 다윗한테 가서 이새의 아들 막내 꼴찌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에 이미 벌써 골리앗은 죽은 거야. 이미 결정된 거야. 그와 같이 오늘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가문 혁명은 이미 결정되는 거야. 예수 한국 뭐야? 이건 이미 과거 완료형이요. 과거 완료형이요. 믿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름 부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성령 세례가 다 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떨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괜히 세상 가서 막 돈 벌라고 애쓰려고 하지 말고 기름 부음을 세게 받고 성령 세례를 세게 받으면 현실은 그냥 끌려오는 거야. 끌려오는 거야. 아멘. 정강훈 목사가 애국운동을 잘해 못해? 근데요 오늘도 수백 통의 메시지가 왔어. 목사님 헛지랄 떨지 말고 용산을 쳐들어가세요. 막 자기의 견해대로 그냥 별놈의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아우 내가 그걸 또 답을 다 하려면요 독수리 공법 가지고. 목사님 이거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절대로 윤석열을 거스리면 안 됩니다. 윤석열이가 100가지 부족해도 똥배짱이 셉니다. 윤석열을 앞세워서 우리는 혁명을 해야 됩니다. 이걸 내가 다 또 설명을 하려면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기회가 왔어요. 8월 15일 날 가문 광장으로 천만 명만 모이면 끝나버려.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저녁에 결정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세게 임하면 아멘. 두
두 손 들고 아멘. 따사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미래는 결정되버리는 거야. 받아보실래요? 세게 받아볼래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분 그걸 막 잘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그거보다가 앞에 먼저 조건이 뭐냐? 기름 부음이 임해. 아멘. 두 손 높이 들어. 두 손 높이 들어. 주님, 다윗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세례 세게 부어주세요. 내가 갈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홍동명 목사님처럼 미치겠습니다.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강타하여 주세요.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아버지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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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